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정서현님이 메일 아니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짐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창문이나 문 부분을 선택해서 다른 색으로 바꾸려고 하면 집 전체 색깔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하는 부분만 색깔 바꾸고 매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요. 우선은 그리고 어떻게 좀더 그렇게 문제를 안 발생하고 할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를 바꿨는데 다른 것들도 바꾸냐, 바뀌어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선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렌더링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이렇게 단공처럼 생긴 게 하이퍼 쉐이드라고 해서 이 매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매터리얼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터리얼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매터리얼이 램버트 1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티클 클라우드 쉐이더 글로우라고 하는 세 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그런 쉐이더가 램버트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버트 1을 혹시라도 건드렸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새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램버트 1이 자동으로 적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는 것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램버트 1이 바뀐 그 상태로 바뀌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 램버트 1이라고 하는 거 사용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램버트 1 사용을 안 하고요. 새로운 재질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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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적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은 램버트 모든 재질에 같은 모든 오브젝트에 같은 매터리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주느냐? 뭐 여기서 새로 생성을 해도 되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assign new material, assign favorite material, assign exist material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런 창이 되게 됩니다. Assign New Material 해서 여러 개의 Material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램버트나 그 다음에 블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질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Favorite Material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램버트 재질이다. 램버트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뭐 종이나 코팅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반사하지 않은 뭐 스페큘러가 맺히지 않는 이렇게 빛 반사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램버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에다가 새로운 걸 적용하고 싶다. 페이버릿. 예를 들어서 얘는 금속 재질이다라고 하면 블린이나 퐁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린 적용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든 재질에 다른 재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혹시라도 두 개의 재질감이 동일한 오브젝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하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하고 두 개는 동일한 어사인, 그러니까 동일한 재질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재질을 알아내서 여기다가 어사인 해주면 되겠죠. 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블린 1이라고 하는 걸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어사인 이그지스트 매터리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여기에 블린 1을 이미 생성되어 있는 거를 적용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재질은 동일한 재질이니까 이렇게 블린 1에서 색깔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바뀌게 되지만 나머지는 각자 고유의 매터리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하이퍼 쉐이드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 재질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요.
다음에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만들어줘도 이렇게 붉은색의 램버 두건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보통은 기본 재질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색이 요 회색이 아닌가 보네요. 어느 정도인가? 네. 아무튼 이렇게 놔두게 되면 상관이 없게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Material Attribute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Material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의 재질감을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고유의 그런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일은 없겠죠. 혹시라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같은 재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하이퍼 쉐이드의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다 해주고 어떤 재질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램버트 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전체가 다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재질을 아니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고 해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모두 적용하는 기능 뭐 이걸 이용해서 적용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사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기본 재질인 램버트 1이라고 하는 거를 잘 피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에 새로운 매터리얼을 각각 어사인해서 사용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뭐 간단한 대답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어사인 매터리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